이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플라스디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다들 테스트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스트 하실 때는 들어오셔가지고 코리아 있잖아요. 여기죠. 여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들어오셔서 컴퓨터 엔진, 그죠? 컴퓨터 엔진에서 앱 엔진이 아니라 컴퓨터 엔진입니다. VM Instance, Virtual Machine입니다. 서버 만드는 거에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하면 됩니다. 새로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되죠. 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 이미의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피트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리고 CPU는 제일 작은 거, 그죠? 그리고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기본이 데비안이에요. 요거 우분투로 바꿔주시고요. 그죠? 우분투 여기 있네요. 뭐 어떤 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최신 버전을 해도 되고 이전 버전을 하더라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 HTTP 트래픽 요거만 체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우리 웹브라우저로 무난하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한 1분 2분이면은 우리 서버가 딱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정말 편리하죠. 예전에 그 CD, 우분투 CD를 가져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티션 잡아서 그리고 뭐 잡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밤을 꼬박 채우면서 우분투 서버나 이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레드햇을 주로 썼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분이면 이렇게 딱 만들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서버랑.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서버를 가지고 뭐 원하는 건 뭐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신 다음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 쓰신다 싶으면은 그냥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휴지통에. 왜냐니까 살려놓으면은 요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큰 돈이 나가진 않습니다. 조금밖에 뭐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큰돈 나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영 쓸모가 없다 뭐 그럴 경우에만 지우고 그 평상시에는 그냥 두더라도 쓰지 않, 쓴 만큼만 과금되기 때문에 본인이 쓰지 않으면 또 그렇게 과금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API 서비스를 나중에 구글에 제공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API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쓰든 안 쓰든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API를 쓸 때는 반드시 게시판에다 먼저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어떤 API, 뭐 자이너 처리 API를 한번 뭐 이용해보고 싶다. 혹은 구글 맵스 API를 이용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그 과금이 나가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큰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아주 큰 돈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쓰지도 않고서도.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뭐 하시면 돼요. 제가 주피트라고 하나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그 뭐예요? 커맨드 라인 쉘, 클라우드 쉘을 열 때 요 버튼을 눌렀잖아요. 이렇게 해서도 로그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sudo apt get인가요? get install plusd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설치가 됩니다. 쭉 해가지고 뭐 쭉쭉쭉쭉쭉쭉 뭐라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no로 할게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no. yes를 눌렀군요 제가.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 설치한 것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이상한 점을 지금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냐니까 한 30분, 1시간, 2시간 안 쓰거나 혹은 이 우리가 껐다가 다시 컴퓨터를 켜거나 어쨌거나 세션이 끊기게 되면은 여기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ls cd root 디렉터리로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etc 폴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그죠?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예. cd etc 글자 보이시나요? 조금 더 키울까요? 예. 이제 잘 보이시겠죠? 그죠? ls 보면은 죄송합니다. ls 열어 보면은 어디 있나요? plus d 여기 있죠?
여기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그죠? 설치한 건데 여기에 우리가 세션 끊겼다가 다시 접속하게 되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에피머럴 한 겁니다. 그래서 영속성이 없이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표시되어 있느냐니까 설치할 때 보시면은 위에 메시지가 쭉 떠요. 그렇죠? 보면은 이 부분이죠. 클라우드 쉘. 그죠? 클라우드 쉘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클라우드 쉘이에요. 코리아 203707 돼 있는데 클라우드 쉘 돼 있는데 요것은 에피머럴.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더라도 요것은 어떤 세션까지 세션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세션이 끊기면 우리가 아무리 설치를 하고 뭘 새로운 세팅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휴발성으로 휙 다 날아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실 때는 여기 있죠.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상 머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스페이스 웹이 있고 주피터가 있죠. 요 주피터에다 설치하고 싶다. 주피터 그죠? 여기서 SSH를 열면 됩니다. 보면은 뷰 클라우드 커맨드라고 하는 세 번째 항목이 있죠. 넣어서 보면 이렇게 명령어 그죠? 커맨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요 그대로 복사해서 run in cloud shell 밑에 그죠? 그러면은 지금 cloud shell이 똑같은 코드 코리아 203707인데 이번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현재 방금 복사해서 붙여넣을 것도 없이 방금 그 버튼 러닝 클라우드 쉘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엔터만 쳐주면 돼요. 엔터 쳐주면은 또 글자가 좀 작나요? 그죠? 그럼 암호를 넣으라고 되죠. 그죠? 그럼 제가 게시판에다 말씀드렸던 그 암호 있잖아요. 그죠? 이 암호를 딱 넣으면 됩니다. 한 번 더 넣으라고 뜨려나? 아니네요. 그냥 바로 넘어갔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쭉 뭐가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나요? 뭐가 뭐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디가 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설치해 둔 것들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여기서 들어와서 어디 갔나요? 그죠? 이제 주피터라고 지금 들어와 있었죠. 그죠? 지금 현재 주피터라고 들어와 있고 메뉴에 보면은 코리아 203707이잖아요. 로그인 그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들어와 있나요? 우리 사용자 환경 홈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리눅스에.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수도 apt-get install plus d. 그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설치된 것은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가상 머신에서 설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영구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unable to locate package plus d plus d라고 하는 패키지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고 뜨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하죠. 얘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서버라서 얘는 아직 초기화 상태가 안 돼 있는 아주 싱싱한 그죠? 따끈따끈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얘를 소개시켜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분투 리파지토리에 플러스D라고 하는 그 패키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려주는 방법은 sudo apt-get update 해주면 돼요. update. 그러면 쭈루루룸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 우분투 패키지를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 서버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서버,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서버를 기본적인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네가 지금 가져올 수 있는 패키지가 뭐가 있다 알려준 거죠. 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인스톨하라고 하면은 얘가 말 잘 듣고 이렇게 열심히 인스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쭉 인스톨이 되었죠.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플러스 D 서버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설치했던 그런 휘발성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나의 사용자 공간, 주피터라고 하는 방금 만들었던 그 서버의 공간에다 설치되는 거니까 요것은 이제 영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ls 열어볼까요? 디렉토리
마찬가지 ls 드라스범 cd etc 드라서 어디 있나요? 플러스 d 여기 있죠. 자, 이 플러스 d는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치한 것과는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냐니까 이 주피트라고 하는 사용자 공간의 etc입니다.